재료 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먼저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소금을 준비한 후 문질러 씻어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씻은 후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무는 껍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한 후에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당근은 밑부분을 자른 후 껍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료는 껍질 제거와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껍질을 벗긴 당근은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풀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시험장에서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흰자, 노른자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자, 노른자를 분리한 후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살짝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달걀의 흰자를 노른자에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자, 준비가 되고 나면 먼저 흰자를 살짝 저은 후에 면보에다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면보에 내려주는 이유는 거품이 훨씬 더 적게 생기기 때문에 면보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정리를 하셔서 면보에 내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달걀 치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노른자도 잘 저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는 체에다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끈이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잘 저어서 노른자를 내려주세요. 오이는 돌려깎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5cm로 정리하여 썰어준 후 돌려깎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살살 밀어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2cm 두께로 준비합니다. 초록 색깔 부분만 사용하면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쪽에 한번 정도 더 돌려서 준비합니다. 준비하신 후에 재료를 놓고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면을 살짝 정리한 후 채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셔서 양쪽 끝을 살짝 제거한 후에 완성 접시에 바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 무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나오는 길이대로 점여 썬 후 5 곱하기 0.2 곱하기 0.2cm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재료에 전 양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부분 없이 재료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셔서 오이 옆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골패 모양으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5cm 길이로 먼저 정리한 후에 폭을 1.5cm 간격으로 썰어 줍니다. 썰어서 한 면의 길이가 5cm, 넓이가 1.5cm, 두께가 0.2cm로 점여 골패 썰기 하여 준비합니다. 각각의 재료에 써는 모양과 채각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달걀 지단을 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 노른자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팬을 달궈 주신 후 불을 줄여 주시고 기름을 두르셔서 살짝 닦아 주세요. 먼저 노른자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가장 약한 불로 줄인 후 달걀 노른자를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한 번에 붙이실 수 있으면 한 번에 붙이시는 게 좋고 달걀 흰자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나눠서 붙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가운데에 달걀을 놓고 살짝 돌려주세요. 두께는 0.2cm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세게 되면 기포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너무 빨리 뒤집게 되면 뒤집으면서 접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뒤집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익은 면과 익지 않은 면의 차이가 익은 면이 3분의 2 정도가 될 때까지 익혀줍니다. 가장자리가 잘 떨어지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뒤집어 줍니다. 젓가락이나 뒤지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익은 면과 익지 않은 면이 익은 면이 3분의 2 정도가 되고 나면 그때 젓가락을 끝에 살짝 넣으셔서 한 면을 놓고 뒤집어서 익혀줍니다.
이때 키친타올로 위에 부분을 살짝 눌러주게 되면 훨씬 매끄러운 지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익힌 후에 키친타올 위에 올려 준비합니다. 후라이팬을 다시 한번 정리하신 후 달걀 지단의 흰자 부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흰자가 지지기 힘드시면 두 개로 나눠서 지지셔도 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자 부분에 3분의 2 이상을 익힌 후 뒤집어 주겠습니다. 흰자 부분은 노른자보다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뒤집으실 때 주의하십니다. 젓가락으로 과장자리를 확인한 후 뒤집어 주세요. 3분의 2 이상의 계란 흰자가 익고 나면 가장자리를 확인 후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누르신 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키친타올 위에 올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두 가지 형태로 썰어 주셔야 되는데요. 노른자 먼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cm 폭으로 썰어 준 후 마른 목골로 10개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계란 지단은 0.2 곱하기 0.2 곱하기 5cm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cm 정도로 썰어서 준비한 후 살짝 겹치셔서 0.2cm 폭으로 썰어줍니다. 썰어서 준비한 후
양쪽 가장자리를 살짝 정리하여 5cm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계란 지단은 접시 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한 후 흰자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자도 마찬가지로 1.5cm 폭으로 썰어준 후 마름모꼴로 10개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지단은 마찬가지로 6cm 폭으로 썰어준 후 살짝 겹치시고 0.2cm 폭으로 썰어줍니다. 썰어 준비된 흰자는 양쪽 가장자리를 마찬가지로 정리한 후 노른자 옆에 담아주세요. 마름모꼴인 달걀 지단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담으실 수 있는 형태로 담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예쁘게 담아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수와 써는 형태를 집중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른자 10개를 담아주시고 흰자도 마찬가지로 10개를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와 써는 거에 유의하셔서 담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재료 썰기 완성되었습니다.